하단에 가면은 이 수요 변화에 관한 이 수요 변화 요인이 있어요. 우리 교재는 이제 묶어가지고 돼 있어 갖고. 자, 이게 수요 변화 요인이니까 가격은 아닌 거예요. 가격 말고 다른 애들 얘기할 때 일반적으로 이제 얘기하는 게 뭐가 변할 수 있냐면 소득이 변할 수 있고요. 관련 재화의 가격이 변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격 변화에 대한 예상. 이렇게 해서 이제 세 가지 정도. 네. 이것 말고 이제 많겠죠? 수요를 변화시킬 수 있는 요인은? 그죠? 다양한데, 일단 이제 기초적으로 한세 가지 정도만 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소득은 변한다고 가정할 때, 소득이 증가할 때, 이 수요가 증가하는 애들을 우리가 정상재, 이 수요가 감소하는 애들을 우리가 열등재, 이 수요가 불변인 애를 우리가 중간재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뭐 중간재까지는 뭐 인용을 하진 않고요. 중간재라는 거는요, 주로 이 된장, 고추장 뭐 이런 애들 있죠. 만약에 여러분들의 소득이 두배 이상 올랐다고 그래가지고 찌개 끓일 때 된장을 한 말씩 집어넣고 끓이진 않잖아요. 소비하는 양이 일정하죠. 그런 애들을 무슨 재화? 그건 중간재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인식하는 거는 정상재하고 뭐하고? 예, 열등재만 구별할 수 있으면 돼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볼 때는 정상재는 어떤 게 정상재 같으세요? 정상재는? 응? 정상재는 어느 게 정상재 같으세요? 열등재는? 아니요. 일반적인 정상재하고 열등재 물어보는데 이게 일부 교재를 보면은 뭐 대형 아파트, 소형 아파트 뭐 이런 식으로 구분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거는 잘못된 표현이고요. 이 제품을 생산할 때, 자, 이게 제품이 출고될 때 라벨을 붙여서 너는 정상재, 너는 열등재 이런 개념은 없는 거예요. 그냥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가 증가하면 정상재예요. 줄어들면 열등재고. 근데 이게 소득의 변화하고 사회 인식의 변화에 따라 정상재로 취급받는 애가 열등재가 될 수도 있고요. 열등재로 취급받던 애들이 정상재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 모바일 폰 갖고 있죠, 핸드폰. 이게 지금 정상재라고요. 소득이 있는 사람들은 이거 사니까. 그렇죠? 근데 이거 이전에 있었던 게 뭐냐면 무선 호출기예요, 삐삐. 이게 80년대 후반에 삐삐가 나왔을 때는 그때 아무나 못 샀다고요. 그것도 하나 개통시키려고 그러면 십몇만 원씩 줬어야 됐어요. 근데 80년대 후반에는 대졸 신입사원들의 초임 있죠. 많아봐야 100만 원이 채안 됐다고요. 그때가. 그러면 그때 100만 원도 채안 됐던 돈, 월급에서 20만 원에 가까운 돈을 지출한다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못 차고 다녔단 얘기예요. 근데 지금은 삐삐 차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지금은 소비자 물가지수 산정 품목에도 삐삐는 빠져 있어요. 물가에 아무런 영향을 못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정상재였는데 지금 뭐로 바뀐 거예요? 열등재로 바뀐 거예요. 그런데 옛날에 우리가 왜 보릿고개라는 그런 단어 있었죠? 예, 네, 없어 살던 시절에. 그래서 옛날에는 쌀밥하고 보리밥이 있었으면 쌀밥이 정상재고 보리밥이 열등재 뭐 이런 개념이었는데 지금은 보리밥을 구하기가 오히려 어려워요. 그러니까 오히려 점심시간 때 보리밥 뭐 어디 비빔밥 뭐 이런 거 먹기 위해서 차 타고 이동하거나 막 이런다고 해요. 찾아 움직이거나.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로 재화를 가지고 구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사회 인식의 변화와 소득의 변화에 따라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가 증가하면 무슨 재화라는 거예요? 그냥 정상재. 줄어들면 열등재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출제를 할때 이런 단서를 주는 거예요. 단, 아파트는 무슨 재? 정상재. 그죠? 이렇게 단서를 주는 건 뭐냐면요. 자, 아파트 수요 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키는 요인을 고르라 이렇게 출제하죠. 예. 근데 거기다 지문에다가 소득의 증가라고 하나 주잖아요. 그러면 소득이 증가할 때 아파트 수요가 증가해서 얘가 우측으로 가려고 그러면 이 재화가 무슨 재화여야 돼요?
정상제에 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조건을 달아서 출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을 붙여줄 때는 그냥 붙여주는 게 아니죠. 예, 이 그 조건을 기본적으로 다 맞춰서 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정상제가 있고 뭐가 있다? 예, 열등제 그렇게 구별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관련제와의 가격 변화라고 있어요. 관련제와의 가격 변화. 자, 그러면 이런 얘기죠. 관련제와라는 게 있고요. 해당제와가 있어요. 그죠? 자, 그랬을 때 가령 예를 들어서 해당제와가 아파트라고 가정하자고요. 그리고 관련제와가 빌라라고 가정하자고요. 그러면 빌라의 가격이 예를 들어서 뭐 했을 때요? 상승해요. 그러면 아까 여러분들이 수요 법칙을 배워봤죠. 그러면 빌라의 가격이 상승하면 빌라 수요량은 어떻게 돼요? 얘는 감소하겠죠. 네, 대신에 상대적으로 아파트의 수요량은 어떻게 돼요? 증가하겠죠. 그러면 한 재화의 가격이 상승할 때, 그죠? 해당 재화의 수요가 이렇게 증가하잖아요, 그죠? 네, 이런 관계 있는 애들을 우리가 뭐라 그런다? 대체재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재화? 대체재. 대신 소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우리나라 속담하면은 꿩 대신 닭 이런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든 아파트 간에 둘 다 무슨 재화라는 거예요? 주택이란 재화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네, 그래서 그러면 얘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되겠어요? 상승하겠죠. 그래서 두 가지를 출제하기도 해요. 만약에 빌라하고 아파트가 대체 관계라고 가정했을 때 빌라 가격이 상승하면 아파트의 가격은 어떻게 돼요? 상승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네, 출제는 이제 그런 식으로도 인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런 등호 관계가 된다는 얘기는 얘하고 얘하고 어느 걸 소비하든 우리가 얻는 효용의 크기가 어떻게 돼요? 서로 같다란 얘기예요.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면, 자, 가령 예를 들어서 얘 사이다고요. 얘 콜라예요. 그러면 사이다도 1,000원이고요. 얘도 1,000원이에요. 그죠? 일단 사이다나 콜라나 둘 다 효용은 같죠. 탄산음료니까. 가격도 같죠. 그러면 자기 기호에 맞춰서 사이다 좋아하는 사람은 사이다 먹을 거고 콜라 좋아하는 사람은 콜라를 마실 거라고 해요. 그죠? 근데 어느 날 사이다 가격이 1,500원으로 뛰었어요. 그죠?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둘의 효용이 같잖아요. 그럼 소비자들은 두 개의 재화의 효용이 같으면 상대적으로 가격이 싼 걸 선택한다고요. 그걸 합리적 소비행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하고 아파트하고 분양가가 다 같았단 말이죠. 같았는데 빌라의 분양가가 올라가니까 빌라보다는 차라리 뭐를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아파트를 소비하는 게 더 합리적 소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대체 효과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는 애들이 무슨 재화? 대체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체재. 그래서 그 개념 정리를 하는 게 필요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늘이 있어요. 실이 있어요. 얘네들은 이렇게 플러스에 뭐가 붙어요. 자, 얘네들은 우리가 바늘하고 실이 결합이 되어지만 바느질이라는 행위를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두 개가 결합이 됐을 때 하나의 효용을 발생할 수 있는 애들을 보완제라고 얘기를 해요. 즉 바늘과 실의 관계인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시장에서 바늘 가격이 상승해요. 그러면 이 바늘에 대한 수요량은 어떻게 되겠어요? 감소하죠. 그죠? 그러면 바늘을 안 사는 사람이 실은 사겠어요? 실 안 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실에 대한 수요량이 어떻게 돼요?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실 가격이 어떻게 돼요? 그러면 하락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얘네는 가만히 보면은 한 재화의 가격이 상승할 때 소비가 줄어드는 애들을 무슨 재화? 보완재라고 얘기를 하죠. 보완재. 그러니까 보완재 애들은 가격의 움직임이 반대죠. 그죠? 얘는 가격의 움직임이 어떻게 돼요? 같죠? 그죠? 예, 그래서, 그러니까 요게, 요렇게 상승했을 때, 얘들의 화살표의 움직임이 지금 같은 방향으로 가죠? 그러면 무슨 재화? 대체재라고 해요, 대체재. 무슨 말인지 알겠네? 대신에 얘가 지금 상승했을 때, 얘네들의 움직임은 지금 반대로 가잖아요. 그럼 무슨 재화? 보완재라고 해요, 보완재.
그러니까 대체제하고 무슨 개념을 보완제의 개념을 분명하게 정리를 잘 해둬야 돼요. 이거는 다양하게 표출할 수 있는, 이건 외울 수 없는 거예요. 외우면 틀리는 거예요. 그냥 에? 이해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이해. 에? 그러면 이걸 오늘 한 번만 얘기하진 않아요. 계속 반복을 시켜주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생각하는 목표는 3월 달까지는 이해가 돼야 된다고요. 3월 달까지는. 3월 달까지면 세 번 들을 거 아니에요. 세 번. 세 번을 듣고 만약에 이해가 안 되면 자꾸 물어봐야 된다고요. 물어봐야지 해소가 되는 거예요. 안 물어보면 여러분 손해인 거예요, 이거. 에? 누가 가르쳐 주겠어요? 그죠? 그 다음에 가격 변화에 대한 예상이에요. 앞으로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이 돼요. 그죠? 그러면은 수요는 늘어나겠어요? 줄어들겠어요? 가격이 앞으로 올라갈 거라고 예상이 돼요. 수요는 늘어나요? 줄어들어요? 수요는 늘어나는 거예요. 소비자들은 그게 더 합리적 소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마트에 가면은 된장 1kg짜리가 만 원에 판매하고 있었는데 국제적인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12월 1일자로 3만 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부들은 지금 당장 마트로 쫓아가서 뭐부터 사드리겠어요? 된장부터 사는 거죠. 그건 꼭 필수하는 건데, 필요한 건데. 조금 있으면은 상승할 거 아니에요. 혹시 우리 지금 담배 피지? 담배. 아니 집에 있는 사람은 담배 피는 거 모르는 거예요? 아, 집안에서 금연이고 밖에 나가서 피고 그러는 거예요? 자, 한 몇 년 전쯤에 담배 2,500원에서 그죠? 1월 1일자가 되면은 얼마로 바뀐다고 했을 때 4,500원으로. 그때 담배 피는 사람들은 1월 1일 되기 이전에 뭐를 구하기 위해서 담배 사서 비축하기 위해서 진짜 막 여행을 떠나고 난리가 났던 거예요, 이거. 그죠? 기억나요? 그때? 그러면 왜 그때 담배를 사서 비축하려고 애를 썼겠어요? 똑같은 제품인데 이 시간이 바뀌면 가격이 올라가잖아. 그러니까는 오르기 전에 뭐 해야 되는 거야? 사야 되는 거야, 오르기 전에. 대신에 공급자들은 가격이 올라갈까라고 예상이 되면 공급을 늘리겠어요, 줄이겠어요? 당연히 줄이는 거죠, 당연히. 그때 당시에 이거 이때 대해서 4,500원 된다 그랬을 때 이게 뭐 마트든 어디든 간에 가보게 되면은 담배가 없는 거예요, 담배가. 슈퍼도 가도 없고 편의점 가도 없고 담배가 공급이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 거기 아마 창고 열어보면은 담배가 아마 박스가 무진장이 쌓여 있을 거라고. 그게 무슨 심리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소비자가 수요자가 생각하는 거하고 공급자가 생각하는 게 틀린 거예요. 공급자들은 이윤을 추구하는 사람들이고 이윤을, 소비자들은 합리적 소비 행위를 하려는 사람들이라고. 그러니까 또 올라갈 조짐을 보이면 더 오르기 전에 사야 된다. 그러니까 수요가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그죠? 수요는 뭐 한다? 증가한다. 공급은 뭐 한다는 얘기예요? 줄어든다.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자꾸 인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66페이지에 가면 자 상단에 그래프 두 개 있을 때 그 밑에 가면은 기업의 소득 변화라고 돼 있죠. 그렇죠? 소득 변화. 그리고 그 밑에 쭉 내려가면 박스 밑에 니은에 관련제의 가격 변화라고 있죠. 그래서 대체제의 가격 변화가 있고 오른쪽에 67페이지 가면은 상단에 B에 가면은 보완제의 가격 변화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리고 다시 그 밑에 박스 밑에 가면은 디귿에 수요자의 예상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그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보면 동그라미 A에 수요자가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경우에 수요가 증가해서 수요 곡선을 어느 쪽으로 우측으로 이동시킨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예, 이 파트에 대해서 지금 정리해 본 거예요. 이 파트에 대해서. 자, 그러면 다시 66페이지 가보시면 66페이지 하단에 가면은 대체제 가격 변화라고 있죠. 밑에서 네 번째 줄에 동그라미 A 찾았나요? 네. 거기 보면 대체 관계 있는 두 재화 중에서 어떤 재화의 가격이 상승하면 그 재화의 수요량이 감소하면서 다른 재화의 수요량이 뭐 한다고 돼 있어요? 증가한다고 돼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소비의 움직임이 있죠. 가격의 움직임에 따라 소비의 움직임이 같은 방향으로 가주잖아요. 그렇죠? 걔들이 무슨 재화? 대체제라는 거예요. 대체제. 그리고 옆 페이지 가게 되면 B에 보완제 가격 변화라고 돼 있죠. 보완 관계에 있는 두 재화 중에서 어떤 재화의 가격이 상승하면 그 재화의 수요량은 감소하며 다른 재화의 수요량도 어떻게 돼요? 감소한다라고 이렇게 돼 있죠. 67페이지에 중간에 상단에 가면은 67페이지 상단에 가면은 B에 보완제 가격 변화라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고기를 이제 밑줄을 쳐놓고 기억을 해보는 거예요. 고기를. 그래서 자꾸 의미를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죠? 의미를. 그리고 웬만하면
웬만하면 예? 둘둘씩 앉으세요. 둘둘씩. 둘둘씩. 둘둘씩 앉아야지 옆에서 페이지가 어디로 가는지를 놓치면은 옆에 사람 거라도 보고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혼 따로따로 앉아 있으니까 거기를 놓치면은 찾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아니 지금 페이지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돼 있으면 예? 이쪽이 66페이지고 여기가 67페이지란 말이에요. 그러면 대체제가 여기 있단 말이에요. 여기 하단에. 보완제가 여기쯤에 있단 말이에요. 여기 A, 여기 B 이렇게 가지고. 예? 그러면 지금 제가 대체제 얘기할 때는 시선이 일로 가 있어야 되는데 이쪽으로 가 있거나 페이지를 넘기고 있거나 그럴 때는 못 찾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여기 보완제를 얘기하고 있는데 앞뒤로 왔다 갔다 하고 있으면 역시 또 못 찾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 진도가 안 나가잖아요. 진도가. 보고 체킹을 해야 되는데. 그죠? 이번 쉬는 시간 되면 웬만하면 나란히 앉아주세요. 나란히. 네? 따로따로 앉아야 뭐 하겠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둘이 붙어있으면 힘드시니까 한 분이 여기서 한 분 요쯤에 앉아있으면 되잖아요. 이렇게. 네? 그래도 대충 같은 라인이니까 보일 거 아니에요. 같은 라인이니까. 그리고 보는 연습도 좀 해야 돼요. 보는 연습도. 나중에 시험장에 들어가면 한 이만큼 떨어져 있다고 해요. 이만큼 떨어져 있는데 여기가 A형이면 B고 A라고요. 그죠? 이렇다고요. 그러니까 B는 이렇게 들어가 있다고요. 이렇게 갔다고 이렇게. 그죠? 근데 이쪽에서 이렇게 들어주면 약간 들으면 보여요. 이쪽에서 맘먹고 조금만 높여주면은 이쪽에서 보인다고 이게. 응? 아니 근데 그 60점이 합격이죠. 그죠? 올해 시험 끝나고 지금 한 문제에 걸려있는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한 문제에. 한 문제만 구제만 되면은 합격을 하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수백 명 있다고요. 이게. 그러니까 한 문제를 우습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한 문제를. 나중에. 근데 나는 이걸 모르겠는데 저기는 저 친구는 공부 잘하는 친구예요. 그렇잖아요. 그럼 나보다는 제가 확률이 높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걔가 우연히 탁 들었는데 어? 내가 몰랐던 건데 쟤는 3번에다 마킹을 한 거예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거기다 3번을 마킹할 거 아니야. 저는 한 문제가 중요하다니까. 한 문제가. 이건 뭐 벌써부터 이 얘기하고 있으니 큰일 났다는 얘기죠. 이거. 웬만하면 그냥 이건 정리하면 이건 60점 이상 맞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거 60점 이상 맞으려고 그러면 초반에 열심히 해야 돼요. 초반에. 이거 이해가 안 되면 자꾸 물어보고 자꾸 반복해서 듣고 이래야지 이게 극복이 되는 거예요. 혼자 있으면 아니 이걸 혼자만의 아픔으로 간직하고 있으면 선생님 이걸 어떻게 알겠냐고 이거를. 그죠? 다음 주 수요일 날 나옵니다. 뭐 어디 가요? 무슨 과목이? 아, 그럼 아. 학개론에서는 그런 내용은 없던데. 제가 왜냐하면 매년 시험장에 들어가서 제가 시험을 치러요. 접수해가지고 시험을 치러서 학개론의 난이도가 어떻게 나왔는지 이의신청이 혹시 들어갈 게 있는지 이거를 미리 점검을 해요. 그래서 1교시 끝나면 바로 나와서 학원들에다가 다 불러주고 예,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쉬는 거죠. 그게. 안 그러면 저희가 밖에서 대기하고 있어야 돼요. 우한 그러니까 무슨 과목이 그렇다는 거예요? 학계로는 그런 내용은 없어요. 제가 40문제를 들여다봤기 때문에. 그리고 40문제 중에서 한두 문제가 뭐 이상한 문제가 나왔다?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난이도가. 그죠? 이번에 왜 수능에서도 뭐 불수능 그래가지고 국어에다가 이런 유형은 나올 수가 없는 건데 나왔다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변별력 때문에 내는 거예요. 그런데 40문제에서 한 문제가 잘못됐다? 이거 갖고는 시비 걸 수가 없어요. 왜? 24개를 맞으면 합격인 시험인데 한 문제 가지고 당락이 이게 아니거든요. 이게 저희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40문제를 푸시면서 실수와 착각을 한다고요. 아는데 이상하게 심지어는 이거 3번이야 그런데 손은 2번에다 마킹하고 있는 그런 이상한 현상도 나타나요. 시험장에 가면 긴장하다 보면 그러다 해서 한두 개 실수로 틀리다 보니까 하나는 60점 맞고 그죠? 하나는 57.5 나오면
하나 부족하잖아요. 하나만 맞으면 되는데 이 하나가 구제가 안 되면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이게 하나가 잘못돼서 이건 나중에 산업인력관리공단에다가 이건 뭐 항의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이 문제가 문제가 됐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냐는 거죠. 이거 말고 다른 문제가 39개나 있는데 39개에서 많이 틀렸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분이 걸려 있으니까 네, 이제 그런 얘기고. 네, 원래 희한하게 그러는 거예요. 희한하게 예, 문제가 되는 거는 자기들은 다 이대 맞춰놓은 거고 생으로 뭔가를 하나를 잡아내야 되기 때문에 힘든 거죠. 그게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지금 손천연은 지금 한 거 이해돼? 무슨 말 하는지 앞에서부터 어? 우리 저기 3년째 신랑은 이해가 돼? 어? 둘은 시간이 되면 저녁에 가서 또 들어야 돼. 이대로 가면은 나중에 여기 경제에서 발목이 잡혀갖고 다음 단으로 못 넘어갈 거라고. 이게 다시 또 들어야 된다고. 또 들어야 정리가 되는 거라고. 들어야. 자, 그래서 그런 내용이고요. 68페이지에 있는 뭐 부동산 수요의 특징 뭐 이런 거는 참고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면 70페이지에 공급이라고 있어요. 자, 공급을 또 한번 가보시는 거예요. 자, 거기 보면은 공급이란 생산자가 일정 기간 동안 상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욕구를 말한다고 되어 있을 때 여기도 똑같아요. 아까 우리가 수요하고 수혜량 해봤죠. 공급이라는 것은 공급자들이 일정 기간 동안 시장에서 주어진 모든 가격 수준에 대응해서 공급을 하겠다는 욕구이자 계획을 우리가 공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급 자체가 뭐 얘기하는 거예요? 이 계획이라고, 계획. 그리고 이 공급량이라는 것은 일정 기간 동안 시장에서 주어진 특정 가격 수준에 대응해서 공급자가 공급할 수 있는 최대 양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공급량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이 농협에다가 귤을 납품을 해요. 납품을 하는데 그러면은 자, 여기 공급량이 있고요. 여기 이제 납품 단가가 있겠죠. 납품 가격이라고 그러죠. 자, 만약에 납품 가격이 1,000원일 때 있죠. 1,000원일 때는 갑이라는 사람은 10박스 정도를 납품할 계획을 세워요. 근데 만약에 납품 단가가 1,500원이 된다 그러면 15박스 정도는 공급할 수 있다라고 계획을 세워요. 근데 만약에 납품 단가가 얼마가 되면은 2,000원이 되면은 한 30박스까지는 공급할 수 있다. 이런 계획을 세울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그러면 이 귤이라고 하는 이 박스 하나의 가격에다가 모든 가격에 대응해서 공급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울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전체를 뭐라고 그런다? 그걸 공급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런다? 공급. 그런데 2019년에 납품 단가가 1,500원으로 결정이 됐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 1,500원이라는 가격 하에서는 공급할 수 있는 최대량이 몇 박스라는 얘기예요? 15박스라는 얘기예요. 이게 공급량이라고요. 특정 가격에. 그죠? 그래서 이 공급이라는 것은 공급 곡선 전체로서 표시하는 거고 공급량이라는 것은 그 곡선상에서 한 점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얘기잖아요. 이렇게 돼 있을 때 지금 보면은 단가가 예를 들어서 1,000원일 때 10박스 단가가 예를 들어서 1,500원일 때 그때는 15박스 단가가 2,000원일 때는 얼마? 30박스 그죠? 그럴 때 요 만나는 점들을 연결한 게 이게 공급 곡선이라고요. 그러니까는 요 전체에 대한 것이 이 하나의 선으로 다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가격이 주어져 있을 때 거기에 따라 각각 공급하겠다는 계획 전체를 나타낸 게 바로 뭐다? 그게 공급 곡선이고 만약에 시장의 가격이 얼마로 결정이 되어 있을 때
1,500원으로 결정이 됐을 때 이 사람이 공급할 수 있는 최대량이 몇 개란 얘기예요? 15개. 이렇게 공급 곡선상의 한 점으로 표시할 수 있는 걸 우리가 공급량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특정한 상품의 가격은 계속 좀 변할 수 있어요, 없어요? 변할 수 있거든요. 거기에 대응해서 공급자들은 어느 만큼 계획을 세워서 공급할 것이냐 이런 걸 세우게 돼 있다고요. 그거를 나타낸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공급의 성격이 있는 거예요. 그 성격을 보면 70페이지 보면은 있죠. 공급의 개념 해놓고 그 밑에 가면 동그라미 1번에 유량 개념, 2번이 사전적 개념, 3번이 유효 공급 이렇게 돼 있죠. 그럼 똑같은 거예요. 이 공급도. 이것도 무슨 개념이라는 거예요? 네, 사전적 개념인 거예요. 공급을 완료한 게 아닌 거예요. 가격이 얼마냐에 따라서 나는 어느 정도까지 공급하겠다는 뭐를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뿐이지 실제로 공급을 한 것은 아니다 이런 표현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대전에 있는 D건설이 있는데 얘네는 2018년에 주택을 갖다가 가령 예를 들어서 1,500채를 갖다가 공급을 했어요. 근데 내년에는 주택을 갖다가 한 3,000채 정도를 공급할 뭐를 수립을 한 거예요. 계획을 수립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뭐예요? 계획이죠. 근데 내년을 딱 들어가서 원래는 3,000채를 계획을 했는데 내년 대전의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요. 그러면 계획은 3,000채를 했지만 실제 공급된 거는 올해와 똑같이 한 1,500채 공급하고 끝날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반대로 경기가 아주 괜찮아져 가지고 원래 3,000채였는데 이거를 초과해서 한 4,000채 이상 공급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공급이라는 건 말 그대로 뭐예요? 계획이라는 거예요, 계획. 그죠? 실제로 공급한 양이 아니다 이거예요. 수요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마트나 갔을 때 갈 때는 무슨 생각해요? 오늘 가면은 귤 한 박스 정도 살까? 가서 봤는데 어이구 박스당 가격이 한 2-3만 원 하는 거예요. 너무 비싸요. 그러니까 낱개로 몇 개 구입하고 돌아올 수도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모든 행위가 완료된 게 아니라 그죠? 사전에 뭐 하는 거예요? 욕구이자 계획이라는 거예요, 계획. 그거예요, 그거. 그 다음에 여기서 얘기하는 공급도 무슨 공급이에요? 유효 공급인 거예요. 즉 예를 들어서 이거를 재화를 공급하겠다는 욕구만 갖고는 안 된다고요. 실질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돼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D건설사도 올해 이미 몇 채를 공급한 실적이 있어요. 1,500채를 공급한 실적이 있다는 얘기는 거기에 따른 인력과 장비와 이런 걸 갖추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이런 정도는 또 조금 늘려서 공급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랬을 때 그게 공급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 다음에 얘들도 무슨 개념이에요? 유량인 거예요, 유량. 그죠? 그러니까 뭐가 명시가 돼야 돼요? 이게 명시가 돼야지만 의미가 분명해지는 거예요. 수량의 의미가. 그죠? 우리 저기 3년차 신랑 저기 용돈 한 100만 원 받아? 100만 원? 그러면 한 200까지도 받아? 그렇지는 않고. 우리 박한 양반에게 혹시 용돈 한 100만 원 주십니까? 더 줘요? 자존심 문제로 가는군요, 이제. 100만 원 더 줘야 된다? 그렇군요. 그럼 뭐 한 150. 그래. 용돈 한 150 받으십니까? 그전, 예. 남자분은 현실적으로 얘기하시죠. 그죠? 그래요. 150이면은 그래도 뭐 적게 받는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예. 근데 1년간 용돈이 150이면 많다고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뭐가 명시가 되면 의미가 분명해져요. 기간이 명시가 되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매 기간 공급을 할 거 아니에요. 공급을 하는데 그 양이 어느 정도의 규모가 되는지를 파악하려고 그러면 뭐가 명시가 돼야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간이 명시가 돼야지만. 그래서 유량 개념을 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기간을 명시해서 수량의 의미가 분명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경제학에서 취급하는 소모성 재화를 판단할 때는 무슨 개념을 부여한다? 유량 개념을 부여하는 거예요. 유량 개념. 자, 그래서 예, 거기 나와 있는 이제 유량 개념까지 우리가 또 이제 정리해 본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밑에 가면 양가로 이번에 공급량과 공급 복선이라고 돼 있죠. 그렇죠? 70페이지에 중간에 찾으셨나요? 하여간 한 시간 끝나면은 꼭 이렇게 나란히 앉아 주세요. 그죠? 어? 따로따로 있지 마시고 여기서 이게 확인이 돼야 넘어갈 거 아니에요. 그죠? 어디 있는지를 못 찾고 있으면 그죠? 자, 거기 양가로 이번에 공급량과 공급 곡선 이랬을 때 똑같죠? 공급량 종속 변수 그다음에 공급 결정 요인 해 놓고 가로 열고 독립 변수 이렇게 해 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이런 얘기죠. 아까 우리가 수요 함수라고 해봤었죠. 이번에는 공급 함수입니다. 자, 공급 함수라는 건요, 이 공급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변수들의 관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럼 여기도 뭐가 있겠어요? 해당 재화의 가격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술 수준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생산 요소 가격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수요를 할 때는 관련 재화의 가격 변화, 그래서 대체재 보완제익을 했죠. 예, 근데 그거는 수요 변화 요인인 거예요. 공급 변화 요인이 아닌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그래서 여러분이 29회까지 시험 볼 동안에 공급 쪽에서는 대체재 보완제가 나온 선례가 없어요. 그쪽이. 공급 측면에서는 얘네가 더 중요한 거예요. 기술 수준하고 뭐하고 생산 요소 가격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러면 자, 아까 우리가 해당 재화하고 관련 재화는 제가 구별을 해드렸고, 여기 보면은 생산 요소 가격이라고 있죠. 예, 생산 요소 가격은 뭐 얘기하겠어요? 생산 요소 가격은 여기서 일단 끊어서 봤을 때 요 생산 요소라는 거는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투입하는 재료를 얘기해요. 재료. 만약에 제과점에서 빵을 만들어야 돼요. 그럼 빵 만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겠어요? 일단 밀가루 있어야겠죠. 또 밀가루만 갖고 빵이 안 나오죠. 제빵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제빵사가 빵을 그냥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죠. 기계가 또 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본이라는 게 필요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생산 요소 그러면 토지, 노동, 자본, 이게 생산의 3요소라고 그래요. 그죠? 자, 그러면 얘네를 투입하게 되면은 그냥 투입할 수는 없어요. 뭐가 필요해요? 대가가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토지 사용에 대한 대가로 주는 게 일반적으로 지대, 노동에 대한 대가로 주는 게 임금, 자본에 대한 대가로 주는 게 이자, 이런 거라고요. 걔들이 생산 요소 가격인 거예요. 무슨 말 이해하겠어요? 그러니까 생산 요소 가격이 변하면 공급량이 당연히 변할 수 있어요, 없어요? 공급량이 변할 수 있죠. 생산 단가가 높아지게 되면 공급이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이해하겠나요? 이거? 자, 그러면 여기도 똑같은 거예요. 얘가 변하면 얘가 변할 수 있어요, 없어요? 변할 수 있죠. 그럼 얘가 만약에 아파트라고 가정하자고요. 그러면 아파트 공급량에 영향을 줘요, 안 줘요? 영향을 주죠. 아파트 분양가가 올라가게 되면 건설사들은 아파트의 공급을 계속 늘릴 거 아니에요. 그죠? 기술이 발달하게 되면 공급량을 더 많이 늘릴 수 있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생산 요소 가격이 하락해도 공급을 많이 늘릴 수가 있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여기에 영향을 주는데, 문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얘네들이 동시에 변하면 이걸 그래프상에서 다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경제학자들이 가정을 부여했다고 그랬죠. 얘 말고 다른 애들은 어떻다? 일정하다고. 그러면 다른 요인들은 일정하다는 가정하에 이 아파트 공급량에 영향을 주는 유일한 변수는 누가 되는 거예요? 아파트 가격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다 표시한 거를 광의의 공급함수. 이렇게 가격과 공급량만 얘기하는 걸 협의의 공급함수라고 하는데요. 일반적인 함수는 가격과 공급량 관계를 얘기를 해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공급량이라는 거는 어디에서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가격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 공급량이라는 것은 그 재화의 어디에서 결정이 된다?
가격에 의해서. 그죠? 예, 그러면 한번 이렇게 해보자고요. 이런 의미의 공급 함수가 하나 제시가 됐어요. 자, 제시가 됐을 때 여기 QS라는 게 뭐를 나타내냐면 이게 공급량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죠? Quantity of Supply니까. 근데 지금 공급량이 미지수죠.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 공급량이 얼마가 되느냐는 거는 여기 요 P라고 돼 있죠. P가 프라이스의 약어예요. 이 가격이 얼마냐에 따라서 얘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면은 만약에 가격이 10이라고 가정하자고요. 그죠? 그럼 여기다가 10을 대입할 수 있죠. 그러면 얘가 2 곱하기 10에 놀리잖아요. 그러면은 100에다가 20을 더하면은 얼마 나오겠어요? 120 나오겠죠. 그런데 만약에 가격이 20이 됐어요. 그러면 얘가 2 곱하기 20이 되겠죠. 그러면 40이죠. 그럼 100에다가 40 더하면 얼마 나오겠어요? 140 나오겠죠. 그럼 결론적으로 공급량이 얼마가 되느냐는 것은 이 가격이 얼마냐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하나의 법칙을 도출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요인은 불변이라는 가정하에 가격이 10에서 20으로 상승했더니 공급량이 120에서 140으로 늘었죠. 근데 반대로 20에서 10으로 떨어지면은 140에서 120으로 줄죠. 그러면 다른 요인은 불변이라는 가정하에 가격과 공급량은 서로 무슨 관계라고 할 수 있겠어요? 비례관계라고요. 무슨 관계? 비례관계. 가격이 오르면 공급량이 늘고 가격이 하락하면 공급량이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죠? 그걸 우리가 무슨 법칙이라고 그런다? 그걸 우리가 공급 법칙이라고 그래요. 무슨 법칙? 공급 법칙. 이게 그러면 여러분들 교재 보시게 되면 73페이지가 보시면 73페이지 가면 맨 위에서 네 번째 줄에 가면 73페이지 동그라미 4번에 공급법칙이라고 돼 있죠. 공급법칙이란 어떤 재화의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이 증가하고 가격이 하락하면 그 공급량은 감소한다는 것으로서 가격과 공급량의 비례관계를 말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게 무슨 법칙? 공급법칙인 거예요. 그러면 이 법칙을 그림으로 나타난 게 뭐겠어요? 그게 공급 곡선이라고요. 그러면 자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가격이고 공급량일 때 자 가격이 10일 때는 공급량이 120이었는데 가격이 20일 때는 공급량이 얼마? 140이라고요. 지금 요거 그대로 갖고 온 거예요. 10일 때는 얼마고? 120이고 20일 때는 140 나온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제가 가격은 10하고 20을 얘기했지만 이 사이에도 가격의 변화는 있어요 없어요? 10일서부터 19까지의 가격 변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안에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뭐가 있겠어요? 점들이 이 안에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 점들을 따라서 쭉 연결한 선이 무슨 선? 그게 공급 곡선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기울기가 우상향하는 거예요. 가격과 공급량이 서로 무슨 관계니까? 비례 관계니까. 무슨 말 이해하겠어요? 자, 그래서 이 공급 곡선은 기울기가 무슨 길을 갖는다? 우상향이에요. 나중에 이제 배우겠지만 이 공급 곡선은 생산비 곡선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공급자들이 공급량을 늘리기 위해서는요, 당연히 생산비가 증가해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 가격이 생산비를 감당할 수 있는 수준까지만 늘려줘요. 그거는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이해가 되시면 생산비 곡선을 통해서 기본적인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내용에 대한 거를 우리가 이제 정리해 본 거죠. 그래서 이 공급 곡선이라는 게 72페이지 가면 72페이지 맨 상단에 가면 공급 곡선이라고 돼 있죠. 자, 여러 가지 공급 결정 요인 중에서 다른 조건은 일정하고요. 당해 재화의 가격과 공급량과의 관계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 무슨 곡선이다? 공급 곡선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은 증가하죠. 가격이 하락하면 공급량은 감소하죠. 그 관계가 이렇게 그래프로 나타나서 기울기가 무슨 길을 갖는다. 우상향하는 기울기를 갖는다라고. 그래서 니은에 가게 되면 동그라미 A에 공급 곡선은 일반적으로 우상향하는 형태를 갖는다라고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옆 페이지에 가시면 73페이지에 자, 상단에 가면 양가로 3번에 공급량 변화하고 공급 변화라고 돼 있죠. 예. 네. 그럼 거기도 우리가 이제 또 아까 수혜량의 변화하고 무슨 변화 해봤어요? 수혜 변화 해봤죠. 그거를 이해하신 분은 그냥 이것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공급량의 변화하고 무슨 변화? 공급의 변화. 아까 우리가 수혜량의 변화하고 수혜 변화 해봤잖아요. 그죠? 그럼 똑같겠죠? 자, 공급량의 변화를 유발하는 요인은 해당 재화에 뭐가 변해서요? 가격이 변해서.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온다고 얘기할 수 있냐면 동일한 공급 곡선상에서의 점의 이동 또는 동일한 공급 곡선에서의 이동 이걸로 우리가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보자고요. 아파트의 가격이 천만 원일 때 공급자들이 천 채를 시장에다가 공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아파트에 대한 가격이 천 분양가가 1,500만 원 뛰는 거예요. 그럼 공급자들 입장에서는 가격이 올랐으니까 생산비는 일정한데 그러면 많이 팔면 팔수록 이윤이 커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공급량이 어떻게 돼요? 1,500채로 이렇게 증가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경기가 안 좋아지고 미분양 재고가 쌓이기 시작하면서 분양가가 떨어진 거예요. 500으로. 그러면 아파트에 대한 공급이 한 500채로 이렇게 줄어들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우리가 공급량이 변했죠. 그런데 이 변화를 준 거는 뭐가 변한 거예요? 가격이 변한 거죠. 이 가격의 변화에서 공급량이 변한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부동산 공급량의 변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나타나겠죠. 얘가 천만 원일 때 천 채를 공급을 했던 공급자들이 얘가 분양가가 1,500만 원까지 올라가니까 공급하는 양이 1,500채로 늘어나기도 하고 만약에 이게 500만 원으로 떨어지면은 500채로 이렇게 줄어들 수 있어요? 없어요? 줄어들죠. 그러면 지금 현재 뭐가 변한 거예요? 근데 이 공급량의 변화를 준 건 뭐가 변한 거예요? 가격이 변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이 점에서 이 점과 이 점으로 균형점이 이동하죠. 그죠? 근데 이거는 꼭 점의 이동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이 곡선에서의 이동이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를 명시할 수 있는 거예요. 두 가지를. 자, 그 다음에 공급의 변화라고 있어요. 그러면 공급의 변화를 가져다 주는 요인은 해당 재화의 가격 외 요인이 변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공급 곡선의 뭐로 이동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아파트에 대한 이제 분양가가 천만 원일 때 천 채를 공급했던 공급자들이 가격은 그대로인데 시장에서 시장 이자율이 하락했어요. 그러면 공급자들도 공급하려고 그러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건설 자금이. 그러면 다 자기 돈만 있는 게 아니면 일부는 차입을 해야겠죠. 근데 차입에 대한 대가, 이자가 그만큼 부담이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랑 관계없이 공급이 어떻게 돼요?
늘어날 수 있죠. 근데 반대로 시장 이자율이 뭐하면 상승하면 그러면은 금융병에 대한 부담이 커지니까 이 가격과 관계없이 공급이 이렇게 줄어들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뭐가 변한 거예요? 공급량이 변했는데 이 변화를 준 게 가격은 아니란 얘기죠. 얘는 불변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럼 뭐가 변한 거예요? 이자율이. 이자율은 가격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얘가 변해서 얘가 변한 거니까 그걸 우리가 그래프 상에서 이렇게 나타나게 되면 얘가 천만 원일 때 천체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는 그대로 천만 원인데 1500채로 늘어나기도 하고 또는 500채로 이렇게 줄어들기도 했단 말이에요. 이 변화를 이 선에서는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가 안 변했으니까. 가격이 안 변했으니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뭐를 하나씩 그려서 선을 하나씩 그려서 간접적으로 이 변화를 표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급 곡선이 좌우로 이동했다는 얘기는 공급의 변화라는 거예요. 가격이 변한 게 아니라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한 거예요. 그래서 공급량의 변화하고 뭐 공급의 변화 똑같은 거예요. 수혜량의 변화하고 수혜 변화 우리가 구별하는 거나 똑같다는 얘기예요. 요건이. 그러니까 그것만 조금 이해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것만.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이해도가 높아지려고 그러면 반복해야 돼요. 해도 안 되면은 저 들고 와서 물어보거나 막 그래야 돼요. 개인적인 노력이 좀 있어야 돼요. 지금 차라리 조금 고생하는 게 나아요. 이게 그래야지 내년에 그 봄 됐을 때 편해진다고요. 그리고 높아지면서 얘기하는데 이거는 학창 시절에 내가 공부를 해봤다 안 해봤다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죠? 여기서 얼마나 누가 열심히 하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죠? 해마다 저기 그 학원에 보면 20대 그 젊은 그 친구들이 와가지고 고등학교 때 공부 하나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과연 이거 할 수 있을까요? 얘기해요. 근데 동차 합격해서 가요. 왜? 열심히 하면. 가능한 거예요. 열심히 하면. 그러니까 그냥 뭐 내일 하지, 다음 주에 하지, 다음 달에 하지 이러면 그냥 뭐 한두 것도 없는 건데 그냥 딱 세워서 올해 내가 꼭 합격해야지 그래서 도전하면은 동차 합격해서 나가는 거예요. 동차. 부인은 당연히 집에서 이 공부하러 나가는 거 알 거 아니야. 부인을 속일 수는 없을 테니까. 저는 부인을 속인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거의. 그지? 뒤에 계신 분에게 물어봐도 잘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어? 근데 부인도 내심 생각은 하고 있다고. 이 사람이 나가서 공부한다고 나갔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말이나 표현이나 이런 거는 조금 그러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할지는 몰라도 이 마음속으로는 기대를 하고 있다고. 그래도. 근데 만약에 본인이 저기 내년 시험에 해가지고 동착해갖고 됐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부인이 남편을 보는 어떤 기준이나 잣대가 틀려진다고. 이 사람이 그래도 하면 하는 사람이구나. 나름대로의 또 어떤 그런 끈기나 뭐 이런 게 있구나. 공부머리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 떨어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지금. 내가 그때 지난주에 경고했잖아. 지금 애기 있는 거예요? 애기가 지금 몇 살이에요? 24개월. 이제 앞으로 걔 성장할 때, 걔 성적표 나올 때마다 이제 한 소리 한다고. 누구 닮아서, 그 뭐, 여기 합격을 해봐. 그러면 걔가 성적이 안 나면 반대로 밀 수 있지. 반대로. 나는 입증이 되지 않았느냐.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이거 중요한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그리고 손천여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뭐 대전 바닥이 뭐 좁은 바닥인데 뭐 아무개 집안에 손천여 여기 나가서 공부했는데 떨어졌다 그래봐. 이거 나중에 시집갈 때 지장이 있는 거야 이거. 남친 있나 남친? 남친이 이거 공부하러 나오는 거 알고 있지? 혹시 좋아하지 않더나? 이거 공부하는 거에 대해서? 좋아해. 요즘은 저기 남자 쪽에서 혼수로 요구하는 게 이 자격증인데도 있어. 혼수로. 그러니까 생각하고. 자, 일단 요거는 그래 조금 알겠어요? 공급량에 보면 공급이 변화? 여기가 근데 왜 조금 더 이해가 되는 게 뭐냐면 조금 아까 수혜량의 변화하고 수혜 변화 했잖아요. 그때는 낯설었거든요. 근데 지금 해보니까 비슷한 논리거든요. 그죠? 예, 그러니까 조금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반복하는 게 유리하다는 거예요. 반복. 자, 일단 여기까지 하셨고요. 잠깐 쉬었다가 73페이지 중간 수도 하죠. 쉬었다 하도록 하십시오.